거대한 사이즈의 근육의 분리도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고와 인내가 필요한 다이어트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신체의 대부분의 지방과 수분이 없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얼굴에 남아있는 지방과 수분 역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보디빌더들의 볼륨감 넘치는 근육과는 상반되게 달라붙은 얼굴을 보고 다이어트 페이스 혹은 데스 페이스라고도 읽었습니다. 오늘은 저 드포이가 뽑은 가장 인상 깊은 데스 페이스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90년대를 대표하는 바디빌더 케빈 레브론입니다. 대부분의 쇼에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가져왔던 케빈 레브론은 엄청난 볼륨감과 함께 그의 상반되는 다이어트 페이스로 인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바디빌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바디빌더들과는 다르게 케빈 레브론은 시합이 다가갈수록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다이어트를 동시에 진행하던 바디빌더였습니다. 이렇게 시합이 다가옴에 따라서 사이즈가 커져갔던 케빈 레브론에게 바디빌딩 팬들은 머릴랜드 머슬 머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덱스터 잭슨입니다. 덱스터 잭슨 역시 언제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시행해온 바디빌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광대뼈에 얇게 가라앉은 피부가 그의 다이어트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활약했지만 운명을 달리한 안드레아스 문제르 역시 다이어트의 수준을 극강으로 끌어올렸던 바디빌더 중에 한 명입니다. 해골을 연상케 하는 푹 꺼진 눈과 함께 극강의 다이어트를 보여줬지만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이 타 바디빌더들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좋은 순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던 도리안 예이츠입니다. 섬뜩할 정도로 깊게 패인 볼과 함께 광대뼈가 그대로 드러난 도리안 예이츠의 얼굴을 보면 그의 다이어트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리안 예이츠는 다이어트를 끝내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 발바닥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지방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로만 들어도 믿기 힘든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가장 사이즈가 컸던 도리안 예이츠는 6번이나 타이틀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의 로니 콜먼입니다. 로니 콜먼은 기존에 데스페이스를 심하게 가져오는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2002년도라는 특정한 해에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얼굴이 푹 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로니 콜먼은 120kg이 넘는 체중을 유지해왔지만 2002년도에는 110kg도 채 안되는 체중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오버 다이어트라는 평가와 함께 작은 사이즈와 꺼진 얼굴로 인해서 로니 콜먼은 그해 군터 슐리어 캠프에게 패하고 맙니다. 현재는 보디빌딩 코치로도 잘 알려진 벤 파쿨스키 역시 데스페이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퀭한 눈과 푹 꺼진 볼살은 흡사 영화 로보캅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로니 쿨먼의 코치였던 체드 니클스와 함께한 벤 파쿨스키는 엄청난 사이즈와 함께 훌륭한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온 선수이지만 본인의 약점인 팔근육과 등근육을 채우지 못하고 올림피아 탑10에 단 한 차례도 들지 못했던 바디빌더였습니다. 반면 언제나 살벌한 데스페이스를 준비해 나오지만 그에 상응하는 바디 다이어트를 준비해오지 못하는 바디빌더들도 있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시합전 사진이나 시합전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살벌한 다이어트 페이스를 보이며 팬들로부터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합에서 몸 곳곳에 수분이 찬 모습으로 무대에 섬으로써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는 빅라미 역시도 해당되는데요. 시합 전에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그의 영상과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의 다이어트 페이스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얼굴과는 다르게 막상 뚜껑이 열리면 빅라미는 늘 무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일명 데스 페이스라고도 불리는 이 다이어트 페이스의 수준은 꼭 신체의 다이어트의 수준과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다이어트 페이스를 보였던 바디빌더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